네,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우리 시장 오후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 유효하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웰리츠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님이 함께하십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 그게 흐름은 좋지 않은데 오후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계속해서 좀 받으면서 오후 시장에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지금 단지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항셍 지수가 어제 좀 많이 빠지면서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좀 보너스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거기에 맞춰서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,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뭐 감매도 구간을 좀 들어가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 타임을 한 번 정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우리 시장 오늘도 오후장까지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겠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의 타점을 잘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을까요? 뭐, 저 같은 경우는 건설주를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. 뭐, 최근에, 뭐, 새 정부,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에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러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월 중순에 좀 고점을 좀 찍고 건설주들이 지금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일단은 뭐,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데, 이제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건설 쪽에 대한 부분은 뭐 부양 정책이 진행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. 그래서 새 정부에서 5년의 임기 내에서 주택의 부분에서 250만 호 좀 공급을 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47만 호, 그다음에 도심 역세권 뭐 복합 개발 중에서만 20만 호, 그리고 공유지라든가 뭐 차량 기지 복합 개발에는 18만 호,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호, 그다음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 142만 호, 그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는 14만 호 좀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공 쪽도 있지만은 거의 민간 주도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가 이룰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책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좀 증가세가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뭐 노동강이라고 하죠. 노원이라든가 도봉, 그다음에 강북구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런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해서 우리가 좀 건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을 사업 시행 부분,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앞당기는 그런 계획이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, 안전 진단을 하고, 조합 설립 인가하고, 뭐 사업 시행 인가하고,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, 뭐 관리 처분 계획, 뭐 이주 철거, 뭐 준공, 이런 식으로 가는데, 이 조합원 설립 인가 후에 바로 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들이 좀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건설사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자금들의 수혈이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설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GS건설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정유가스,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발전소, 뭐 전력제 등 플랜트 사업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여기께서 잘 알고 있는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주택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, 인프라 쪽으로는 뭐 도로라든가 철도 사업도 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특히 이 자이 아파트 브랜드가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지만 일군 브랜드로서 많은 또 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는 또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지금 이 자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뭐 좋은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GS건설을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
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친월성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서 1호기, 2호기 쪽 건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도 있지만은 이 원자력에 대한 뭐 강력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가동률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,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이제 가동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. 뭐 기간들 같은 경우도 연장하는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하고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시설을 건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일샌드 관련해가지고도 수혜가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3월 14일에 49,550원이죠. 이걸 좀 찍고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61선과 그다음 121선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. 그래서 이 윗꼬리에서 저가 매수를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는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GS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한 120선 가격대에서는 거의 조금 바닥을 다져가지 않겠느냐. 그러고 나서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인 눌림을 마무리 좀 하고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표님, 건설주 그 와중에서도 GS건설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